자, 타인의 삶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사랑꾼 커플충 콧박이의 삶이에요. 30살 된 콧박인데요. 커플충들 없냐고 내가 2월 28일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콧박이 중에서 여자친구가 있고 해서 다른 그 솔로 콧박이들 대리만족 하라며 올린 타인의 삶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안녕, 우리 커플은 2년차 커플이야. 우선 아침에 일어나고 만나러 가는 길이야. 넌 근데 여자친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첫 장부터 너는 여자친구를 욕보인 거야. 이 씨발 새끼야. 나보다 한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어? 야, 여자친구를 이렇게 위에서 찍으면 어떡해? 어? 옆모습 거의 우차사 정만호, 어? 만사마 같이 나왔잖아. 그리고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위에서 찍어보면 머리가 커 보이고 어좁이에다가 완전 다리도 짧고 호빗으로 보이잖아. 어? 넌 여자친구에 대한 배려를 좀 하라고. 요즘 그녀는 채팅창 존나 웃겨. 선문탁이래. 기억의 사슬에 사늘게 너도 울고 그냥 이 3인인고 어떻게 부르지? 만백성에게 전하노리 사랑하며 살지어다. 어? 선문탁 됐잖아. 이 개새끼야. 여자친구 사진을 좀 이쁘게 좀 찍어주는 저기를 좀 해라. 어? 무튼 요즘 그녀는 운동에 푹 빠졌어. 친구가 PT 트레이너라서 저번 달에 운동 배우러 갔었거든. 오늘은 새로 운동도 배우고 그동안 운동했던 거 점검해 보러 간 날이야. 지하철 타고 그녀를 만났어. 아름답군. 여자친구는 포켓몬고를 하네. 포켓몬고에 빠졌어. 포켓몬 트레이너야, 여자친구는. 체육관을 털어버리더라고. 저 포켓몬 이름은 코트뿔이야. 아주 늠름한 게형 같지. 진짜 맞네? 코뿔이, 코트뿔이. 포켓몬 이름이 코트뿔이래. 포켓몬 이름도 정할 수 있나 보네. 코트뿔이. 그래, 좋다. 이겼니? 지하철 안에서도 그녀의 포켓몬 고 플레이는 멈추질 않아. 아주 질려버려. 그러던 도중 그녀 갑자기 코트다 고하 듀하 이러는 거야. 뭔가 하고 봤더니 여자친구 그래 나쁘지 않네. 이쁘다고 하기에 하는 좀 그렇고. 저거 보고 듀공이라고 형이라고 하더라고. 형이 정도면은 형 콧박이 인정? 사실 그녀는 개인 방송을 잘안 보는데 내가 봐서 형 방송을 같이 보게 된 거야. 자, 여기는 헬스장이야. 친구네 센터로 왔어. 3일절이라 사람은 없고 운동하려고 나온 친구가 쉬는 날 오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고. 자, 이거가 이제 3월 2일 날 올라온 거고 오늘은 지금 4월 2일인데 한달 만에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타인의 삶을. 그리고 타인의 삶 가장 마지막에 올라온 자료가 3월 2일 날 올라온 거라서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한달전 자료예요. 죄송해요. 예. 그럼 씨발 니들 타인의 삶을 쳐올리던가, 이 개새끼들. 타인의 삶 쳐올리지도 않으면서 씨발 새끼들아.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인바디도 재고 운동 프로그램도 짜고 뭐 몇 가지 알려준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있어. 그녀가 한 달간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도 많이 빠지고 근력량도 많이 늘었더라고. 형도 할수 있다고 믿어. 나도 체육 전공이지만 이날 몸살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녀 앞에서 사진만 찍어줬어. 집에 와서 운동 끝나고 상담실에서 치킨 시켜 먹었어. 한 달간 열심히 했다고 친구가 쏘더라고. 그녀는 한달 동안 처음 치킨을 먹는다고 너무 맛있어 하더라. 센터 문 닫고 나와서 카페에 왔어. 그녀는 내 친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친해져서 같이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 친구도 마찬가지고 커플끼리도 그렇고 성격이 밝고 활발해서 같이 자주 놀곤 해. 항상 고맙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보니까 선남 선녀네. 너 진짜 키 큰가 보다. 남자친구 괜찮네. 친구도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둘이 다시 지하철 타고 찰나에 지하철 타고 가는 찰나에 그래도 커플샷 한번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찍어봤어. 잘 어울리는 커플이야. 아주 칭찬해. 저 때가 3월 초였으니까 내가 3월 초에 79만 5천원 받았네. 그때 뭐 연예인 게스트 한답시고 깝치고 저거 1,000만 원 채울 수 있을까 말까 하면서 저런 얘기 할 때였구나. 저 때가 야, 시간이 이렇게 또 한 달이 금방 갔구나. 그래서 저 때 어떻게 됐냐면 지금 한 달이 지났죠. 예, 3월달 후원금 예, 1,700만 원 벌었습니다. 스웩 스웩. 예. 자, 저럴 때가 있었죠? 예. 시간 진짜 금방 간다. 자, 오늘은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찍 헤어지고 집에 와서 형 방송 켰어. 내가 농구장에 자주 가는데 이번 시즌에 그녀도 농구에 빠져서 농구장에 자주 같이 가. 형도 빨리 공개 연애해서 코트 커플 합방 했으면 좋겠다. 여자친구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 같아요. 질려버려. 너와 만들어가는 추억 질려버려. 내가 마지막으로 이건 전에부터 올리고 싶었는데 2주년 기념으로 그녀가 나한테 준 사진첩이야. 내가 형 말투 따라하면 맨날 질려버려라고 하거든. 근데 그녀가 저렇게 사진첩 만들어줘서 졌더라고. 센스 만점이지. 야, 너 진짜 콧박이구나. 나랑 한 살 차이 나는데 내 말투 존나 따라하나 보다. 그래. 근데 질려버려 저거 쓴 지 엄청 오래돼서 나 지금 안 쓰는데 저 말을. 저거를 푸어가 많이 쓰더라. 질려버려를. 내가 맨 처음에 한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질려버려. 나 질린다. 너 너무 글을 많이 써서 내가 상당히 좀 질리는 것 같아. 질려. 잘 봤다. 좋다.